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돌아온 매류장과 노개가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사히 운송이 되었고, 또 지난 6월 10일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화려하게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매류장과 노개는 그동안 훈증 작업과 장미 작업을 거쳐 저희 박물관 제10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오는 7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45년 만에 귀한 외유장과 무게라는 그 제목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언론에게 저희가 너무나 불친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개를 빨리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오늘은 외교장관의 대표적인 의미와 함께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원표지 장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장점이 블라스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도중에 그 장점을 따로 보관했고, 자신들의 표지를 이제 보시다시피 표지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아주 잘 보관이 돼서 그 장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과 의회가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고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오늘 실제 자료의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